카페가 있어요. 거기서 합격하신 분들, 선배님들이시죠? 교원들의 합격 수기에서 제가 그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. 가장 많았던 게 유상통이었어요. 그래서 유상통을 찾아보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대표적인 게리지 공무원 카페를 처음 들어가게 돼서 과목마다 잘하는 교수님, 강사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으로 유상통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유수 선생님도 무료로 강의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 봤는데 그때는 되게 충격이었죠. 아, 여기다. 연락이 왔어요. 활동 공고가 올라왔다고. 이 도깨비 같은 우정사업 본부가 또 갑자기 또 사고를 쳤어요. 21년도 경쟁률과 22년도 올해 시험 경쟁률을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